방영된 슈루파르에서는 세자의 자리를 두고 경합이 펼쳐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성남대군이 세자의 말을 떠올리며 활을 쏘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되죠. 그리고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후궁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담긴 장면들을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임화령은 그들과 달리 부정한 일들을 막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첫 번째 경합이 끝난 이후 받은 부채에는 서암덕과 박경우라는 인물을 찾아 궁으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서암덕의 가문을 병판이 몰락시켰다는 말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죠. 그리고 보검군과 성남대군이 찾아간 인물인 박경우라는 인물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김승수 배우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검군과 성남대군이 그를 찾아가 어명이라 말하며 궁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그는 이상하게 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남대군의 말에서 이효와 그가 막역지우, 즉 허물없는 친구 사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효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냐고 성남대군이 물어보는 모습까지 함께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찾아낸 박경우가 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자 성남대군은 그의 눈이 보이는 것을 증명하면 자신들에게 3일의 시간을 내어달라 말했는데요. 그의 눈앞에 칼을 들이대보았지만 그는 꿈쩍하지 않았고 그런 그에게 자신이 졌다고 말하며 순순히 돌아가겠다 말하는 성남대군은 이내 절벽 밑으로 뛰어내렸죠. 그 모습을 본 박경우는 놀라며 절벽 밑을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절벽에 있는 나무를 잡고 있는 성남대군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성남대군과 보검군은 3일의 시간을 벌게 되었고 다음화에서는 3일의 시간 동안 박경우를 궁으로 데려가려는 성남대군과 보검군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개된 9화 예고에서는 박경우를 조사하는 성남대군의 모습과 임화령이 병판과 영의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병판에게는 사람 일은 잘 모르는 것이니 잘 생각해보라 말하는 임화령이었고 영의정에게는 손을 잡아야 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개성대군이 마을 주민에게서 서암덕을 찾으려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올라가 기도하는 곳인데 영깨름직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고귀인이 개성대군의 비밀을 밝힌다며 이전에 임화령과 함께 그렸던 개성대군이 여장을 한 초상화를 가지고 황귀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렇게 개성대군의 은밀한 비밀이 갑자기 화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시 한번 임화령을 위기에 빠뜨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화령이 영의정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개성대군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고귀인이 황귀인을 찾아가 개성대군의 비밀을 밝히게 되고 그 사실이 영의정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임화령을 협박하는 영의정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죠. 그리고 그의 협박을 받게 된 임화령은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예고에서는 이호에게 자신의 손발이 묶여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대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녀의 모습을 봤을 때 무언가가 밝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태인세자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아니면 성남대군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이호의 표정을 봤을 때 성남대군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렇게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임화령은 영의정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릴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바로 영의정이 애초에 다른 대군들을 방해하기 위해 성남대군을 죽이려 했던 도적패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비가 도적패를 이용해 성남대군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이후 영의정을 찾아가는 임화령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를 찾아가 더 이상의 방해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개성대군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태인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8화에서 대비가 태인세자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이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영의정의 모습도 함께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는 이호의 앞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도 태인세자가 대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쩌면 대비를 몰아내기 위해 영의정에게 자신과 손을 잡아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다음화에서는 병판과 영의정을 만나는 임화령의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계획으로 그들을 만난 것일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